자, 눌림목에서 매도 한번 때렸고, 다시 눌림목 구간 오니까 다시 재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가 무너지기 전까지 매수 포지션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눌림목 매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기 전고점, 여기를 강하게 딱 돌파를 해내면 여기 폭만큼, 여기 올라가면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2.976 정도까지 이렇게 N자 목표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틀어막혀 있습니다. 동그라미 딱 쳐져 있죠. 전고점. 자, 이걸 돌파할 것이냐? 돌파 부분을 기대하면서 일단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손절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여기 깨지면 나가도록 일단 걸어 놓습니다. 저희 가기 전에 끊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또 악수권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니까, 그죠? 요 저점 이탈만 하지 않으면 조금 버틴 게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깨지면 별로예요. 못 넘어가네. 던지고 나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시원하게 딱 뚫으면서 가야 되는데, 자, 오일은 달리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돌파하려고 지금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를 빵 뚫어야 됩니다. 그럼 강하게 갈수 있습니다. 자, 뚫는 시도 나옵니다. 그렇지. 야야야야. 아유, 끊어버려, 일단.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아까 설명했던 대로 돌파형 스타일로 빵 강하게 뚫고 가야 되는데, 그죠? 저항에서 또 밀린다 싶어 일단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뚫고 올라가면 아, 배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제가 의도하는 대로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에 이제 뚫으면 전고점 돌파형. 야, 이거 쫓아갑니다. 돌파형 따라갑니다. 만약에 내려오면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기 인근에. 자, 이게 돌파형이라는 겁니다. 돌파형.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돌파형도 매수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뻥뻥뻥 치고 가면 여기 인근까지도 갈수 있는 목표치 일단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 갈 것인지. 아, 일단 실컷
아, 저좀 기다렸다가 돌파하길 기대했는데 손가락 빨기 싫어서 일단 같이 쫓아갔습니다. 내려오면 크게 이렇게 크게 목만 안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별 무리는 없어요. 저 아까 목표치 2.975 정도라 그랬습니다. 2.960 정도 가서 주춤주춤. 자, 오일하고는 비교적 같이 움직인 경우 많으니까 오일이 돌파 시도 나와서 같이 한번 돌파 쫓아가 봤는데요. 이렇게 윗골이 크게 달고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쭉 말아 올리고 빵빵 양봉 두세 개 치고 가야 강하게 가는데 지금 가가지고 위에서 또 한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참고. 여기에서 전고점 돌파 양봉이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가 앞전보다 최고 거래량 터졌죠? 좋은 거예요, 일단. 그리고 전고점 이렇게 돌파할 때 윗골이 살짝 다는 건 별로,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다? 이거를 극복해내면요. 매물을 받아줬다 이겁니다. 손바뀜 나오면서 위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치고 가면요. 아, 돌파했는데 밀리면, 아, 여기라도 끊어야지 하는 애들 거 받아주는 매수세가 더 강하면 위로 가는 겁니다. 자, 가능성 있어요, 현재. 또 여기서 윗골이 단다고 매도 때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전고점 돌파도 하는데 조금 밀릴 수는 있겠으나 조금 밀리는 척 하다가 팩 들어오는 경우 허다합니다. 추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 자제하는 게 좋다. 눌림목 매수하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실제 예시 보여드리려면 여기서 빵 치고 가면 그죠? 눌림목 매매 엔드 돌파형 매매 딱 예시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거 되겠는데, 여기서 매도 안 하는 거 좋아요. 신규 매도. 제가 한번 끊어 먹었기 때문에 지금 뭐 본전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해도 사실은 그죠? 앞전에 여기 들어갔던 포인트에서는 수익이에요. 제가 돌파할 때 조금 가격 더 주고 다시 들어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자, 적당히만 숨 고르게 하면 됩니다. 여기 부위에서 이미 제법 많이 공방하다가 위로 띄우는 시도 나왔기 때문에 크게만 밀리면 돼요. 크게 이렇게 크게만 빵 무너지면 상승 쪽으로 더 베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 은봉 보인다고 매도 때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손절 다 나와요. 위로 딱 치고 올라가면요, 벅벅벅 치는 순간 손절 물량 빠바바바박 나옵니다. 그죠? 위로 올라가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여기를 돌파하면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좀 시원하게 가라. 응? 깔짝깔짝 대지 말고. 깔짝 대는 이유 있습니다. 여기 30분 봉에 여기 가봐요. 팍 밀렸던 자리죠. 그러니까 조금 저항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프로 야구 중계하듯이 하네. 스타캐스터. 스탁자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전략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 전환됐기 때문에 추가 물량 늘려가지고 여기 무너지기 전까지 손절 라인 여기 잡고 들고 가는 거 하나. 하나는요, 그냥 아유 밀리는데 뭐하러 하면서 트레일링 스탑 본전 정도에 걸어놓고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인데, 본전에 걸기에는 좀 그래요. 너무 짧아요. 그냥 본전만 탁 터치하고 위로 픽 올라가는 경우 여기 너무 좁기 때문에, 그죠? 그럼 손절을 여기 걸기에는 여기 지지권이니까 손절은 여기 밑에 걸면 되고요.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야 돼. 강하게. 어? 확실히 저항을 좀 받네. 뭐 손실 시간을 안 줘. 일단 끊고 나옵니다. 안 되겠어요. 자, 돌파형 매매 예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눌림목 이후에 전고점 돌파 못하면 매도했다가 다시 눌림목 구간 오면 다시 또 매수. 그리고 전고점에서 밀리는 듯 해서 청산했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면 같이 또 따라가면 돌파형 매매가 되는 것이죠. 물론 크게 많이 먹지 못했어요. 강하게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시는 충분히 됐다 생각합니다. 자, 살아있는 실전 매매로 여러분들께 예시 보여드리는 거니까 더 신뢰도 있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